흐르는 세월은 기쁨과 슬픔을 싣고 지향 없이 달려만 갔다. 인도가 결혼한 지도 두 해가 넘었으나 세상 물결이란 평탄치만 않았으니 계무와 신우이의 모진 눈물로 말미암아 홍도의 아름다웠던 꿈은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다. 계모의 무진 학대, 신우이의 차가운 눈초리, 기생이란 채 할 수 없는 이름. 아, 이것이야말로 사랑에 속고 돈에 울지 않으면 안 될 기생 홍도의 운명이었던 것이다.